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 거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요거는 우리 이제 교과서 아마 1과의 문법인 것 같아. 선생님 확인했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하고, 솔직하게 이미 공부는 했어. 이미 한 거야. 그럼 물어볼게. 의미상의 주어가 뭡니까? 이미 위에 있는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는 뭡니까?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지. 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주어를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지. 근데 투부정사는 어떻게 보면은 I want to go 하면 to go가 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에 나와 있는 이 go라고 하는 행위를 누가 하느냐. 그래서 그 대상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게 의미상의 주어고. 자, 그러면 그래, I want to go home.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문장 분석을 해보면, 자, want가 동사지. I는 주어고, 그 다음에 to go가 목적어야, 그지? 그 다음에 home은 장소 부사고, 그래서 우리가 가로치는 애들인데, 자, 어쨌든 to go라고 하는 이 to 부정사는 분명히 동사가 아니지. 근데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서 뭐가 돼야 되지? I 그치, I가 돼야 되지. 왜? 가는 건 누구니까? 내가 가는 거니까. 나는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나는 원한다. 가는 것을. 결국에 가는 것도 나란 말이야. 그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요것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로? I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그럼 다른 문장. I want you to go home. 이런 문장 있어. 나는 원한다. 네가 집 가는 걸.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문장 분석도 한번 그래도 해봅시다. 얘가 주어고, want가 동사, 그다음 목적어. 여기서 to go는 뭐로 봐야 되고? 목적격 보호. 그치? 홈은 장소부사.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to go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굴까? 그렇지. 여기에서 이 you가 to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라고 볼수 있어. 왜? 행위가 to 부정사. 여기서 지금 go 가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니까? 네가. 당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봅시다. It is possible이런 문장이 있어. 자, it is possible to speak English. 문장 구조가 무슨 구조지? It is possible. 이거 진주어 가져. 진주어 가져. 그렇지? 가져 진주어 되고 진주어 가져도 괜찮아. 그렇지? 얘가 가져오고 얘가 진주어야. 그렇지? 그래서 영어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까? 우선 is는 원래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원래 to speak English is possible 이런 표현으로 쓰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영어를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없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로 봐야 돼? 모든 사람이야. 그냥 일반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근데 특정인을 말해주고 싶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 특정한 어떤 사람이 이 행위를 한다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때 우리가 조금 어떤 표현을 써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게 뭘까? 옛날에 우리 공부했던 거야. 힌트는? 느낌이 있지, 지금. 뭔가 사악 오고 있지. 자, 어디다가 포 플러스 명사를 넣어야 돼? 이 명사도 목적격이고, 그지? 목적격. 당연히 투부정사 앞에다가 넣어주면 돼. 그럼 만약에 가능하다. 당신이 영어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It is possible to? 아, sorry, sorry, sorry. For you. 아니면 for him and for her.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뭐야? 영어를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누가 영어를 말하는 게? 당신이 영어를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영어를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럴 수 있고. 자, 근데 우리가 예전에 오브라고 하는 애. 오브 플러스 명사. 명사인데 이 명사도 목적격이었고. 오브 플러스 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 언제였지? 얼마 전에 했던 건데. 그지? 여기 이 형용사의 특성에 따라서 오브를 써야 되거든. 진주어, 가주어라고 하는 문장 구조에서만 쓸수 있고, 그리고 형용사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때 오브를 쓰는 거였어.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면
문장을 한번 써보자고. 그러니까 네가 뭐 공부를 했어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왔다. 또 잊혀지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돼. 알지? 근데 그거를 내가 최대한 관리를 잘해야 돼. 내가 어떤 걸 공부했어. 그럼 그거를 장기 기억으로 완벽하게 보낼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신경을 써줘야 돼.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되지? 망해요. 날아가는 거야. 싹 없어져. 지금 어때? 싹 지워진 느낌이 좀 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자, it is kind of you. 이런 문장 있어?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사람의 특성? 이제 여기 있는 이 형용사가 어떤 특성일 때? 사람. 성격.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때, 뭐를 써줄 수 있다? 우부를 쓸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수식해줄 수가 있는 거. 아까 possible이라는 표현이 있었어, 그지? possible은 사람을 수식해줄 수 있니, 없니? 너는 가능하다. 가능한 사람 좀 이상하잖아? 좀, 그럼 만약에 impossible이야. 그럼 impossible, 뭐, person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지? 사람 수식이 어렵고, 이런 애들, kind라든지, 아니면 nice라든지, 뭐, cute, generous, 이런 표현들은 우부를 쓸 수 있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나를 도와주시다니 당신 참 친절하십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of를 쓰는 상황이 언제고 for를 쓰는 상황이 언제인지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특정한 건 뭐야? of 플러스 명사가 특정한 상황이야. 어디에서? 진주어 가주어라고 하는 문장 구조에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앞에 나온 형용사가 뭐일 때? 사람의 성격 아니면 성질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일 때만 of 플러스 명사를 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예문을 조금 봅시다. 자, 한번 볼게. It is necessary for us to recycle waste. 이렇게 나와있어. 해석해봅시다. 어떻게 되지? 이것은 필수적이다. For us to recycle... 재활용하는 건 우리한테 필수적이다.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것은 필수다. 이런 뜻이지. Necessary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있어. 이거 사람 성격으로 나타낼 수 있나? 그건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였었어? For us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볼 수 있고. 자, 다음. Real leader makes space for others to shine.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진짜 리더는? 빛나게 만든다? 자, 조금. 자, 살짝 문장이 조금 어려운. 아니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우선 진정한 리더는 뭐를 만들어? 스페이스? 공간. 이런 뜻이야. 공간을 만든다. 근데 무슨 공간? 다른 사람들이 빛날 공간.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 수식 가능했지. 그러니까 뭐야? 공간인데 무슨 공간이지? 빛날 공간이야. 그냥 누가 빛나? 다른 사람들이 빛날 공간을 리더는 만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치만 중요한 건 뭐야? 빛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지?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지. 지금 이 문장 구조 잘 봐봐. 진주어 가주어니? 가주어? 아니란 말이야. 그지? 아까 전에 of 쓰는 경우는 항상 어떤 경우? 진주어 가주어고 형용사가 사람을 수식해줄 때만 사용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It is possible for us to make progress without practicing every day. 이건 불가능하다. 우리한테. 아니야. It을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지금 문장을 보면서 아 이게 진주어 가주어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해? 얘를 넣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매일 연습 없이는 우리가 이걸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Make progress. Progress. 발전이란 뜻이야. 발전. 그래서 make progress는 발전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매일 연습 없이는 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매일 연습 없이 우리가 발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지. 매일 연습 없이 발전하는 거. 근데 대상이 누구? 우리가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볼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돼? 지금 잘 들어놓으면 선생님이 지금 페이퍼를 준비했어. 그지? 거기 뭐가 있어? 해석 쓰는 것도 있고 이 문장을 다 외워야 돼. 네? 싹 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문법을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 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어디까지 가야 돼? 이번 중간고사까지야? 아니지. 고등학교까지 계속까지 가야 돼. 그걸 꼭 기억합시다. 저번에 우리가 간단하게 샘플 고등학교 문제를 좀 풀어봤었어. 그지? 그때 풀리는 느낌이 있었잖아. 그지? 물론 아닌 것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제대로 공부했던 거는 풀렸을 것이고 제대로 조금 잊혀졌던 거는 잘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를 제대로 해야 돼. 알겠지? 자, 계속 봅시다. It is illegal for people to sell alcoholic beverages to anyone under 19.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Illegal이 근데 뭐지? 불법이다. 불법이다. 아, 뭐가? Alcoholic? 그렇지. Alcoholic beverages니까 술이야. 술을 파는 거. 누구한테? 19세 모든 사람. 19세 그치? 미만에게. 19세 미만인 어떤 사람에게. 19세 미만인 어떤 사람에게 술을 파는 거. 근데 그렇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파는 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19세 이하의 어떤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볼 수 있는 거지. Illegal. 사람 수식할 수 있어? 사람 성격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뭐를 썼다? 4 플러스 명사를 사용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다음 거 봅시다. 83번. 물론 여기 있는 요런 애들 그 첫 번째 문장은 다 진주어 가주어야. 그지? 요런 문장에서 당연히 4 플러스 명사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 있고 그치만 아닌 상황에서도 쓸 수 있다. 자, 이게 봅시다. He has created a special spot for his cats to go play outsid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얘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그는 특별한 곳을 만들었다. 근데 그 특별한 것은 뭐야? 그의 고양이가 뭐 할 수 있는? 나가서 놀 수 있는. 밖에서 나가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얘는 어때? 여기서부터 얘가 뭐를 수식해줘? 요렇게 스팟을 수식해주는 거지? 근데 나가 노는 대상이 누구야? 고양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세계는 어때? 진주어 가주 아니고 평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에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부사적 용법 우리 여섯 개 공부했던 거 거기에서 당연히 다 사용이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다. 다음 피곤해? 자 봅시다. It was careless of you to lose your umbrella again. 자 요건 어떨까? Of you가 나왔네. Of you. 그러면 형용사를 살펴보자. Careless 무슨 의미지? 부주의 아니야 뜻이야. 부주의하다. 당신 뭐 하다니? 당신의 우산을 또 잃어버리다니. 당신은 참 어떻다? 부주의하다. 볼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어떤 성격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지? 수식 가능해.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 It was rude of him to go away without saying goodbye. 해석하면? 그에게 인사도 없이 가버리다니. 그치. goodbye라고 자기가 이런 말 없이 가버리다니 그는 참 어떻다? 무례하다. 볼 수 있지. 여기서 rude. rude가 무례하다고 사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용사다라고 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왔어? of 플러스 명사를 사용했다. 볼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돼? 이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It is considerate of you. considerate 무슨 의미지? 친절한은 아니고 얘는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야. 사려 깊은. 당신 참 사려 깊습니다. 이런 의미야. 뭐 하다니? Not to want to trouble you. Trouble이 여기서 뭘까? 문제를 못 키웠어. 그치? 그냥 느낌이 딱 왔어. 그치? 당신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폐를 끼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니 당신은 참 살이 깊으십니다. 볼 수 있는 거지? 볼 수 있고. 자, 다음 봅시다. It is very generous of you to offer financial help for elderly who live alone. 자, 해석을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될까? generous가 무슨 의미지? 관대한이라는 뜻이야. 당신 참 관대하시군요.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지금 다 여기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 초보 정사가 다 무슨 의미로 해석되지? 뭐뭐? 하다니 아 그러니까 of를 쓸 때 of 플러스 명사로 쓸 때는 해석이 무슨 의미가 된다? 뭐뭐 하다니라는 의미 단위로 해석이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기억해놓고 반복적으로 해석하면서 잘 익히면 다음번에 이런 애들 나왔을 때 정확한 해석이 되겠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당신 참 관대하시군요 뭐 하다니?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게 뭐 하다니? financially 뭐야? 금전적인, 재정적인 뜻이야. 그러니까 돈이라는 얘기지.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다니 당신은 참 관대하시군요. 그 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확실하게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충분히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강의는